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1월 달에 뉴욕에서 했던 너클업 대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해외에서 1대1 매치로 첫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Godfather of South Korea. 야, 나 갓바더 됐다. 해설자 양반이 저를 코리아 갓바더라고. 상당히 좀 오글거려서 입장하는 동안에도 빨리 이 길을 지나가길,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관중들을 보면은요, 동양에서 온웬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한다니까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호주 2위인 라이언 보웬 선수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선수가 탑롤도 강하고 최근에 증량을 하면서 여러 경기에서 이기며 올라가고 있는 성장세가 아주 좋은 선수예요. 심판이 뒷짐을 지고 있죠. 저기 손가락이 하나냐, 두 개냐. 저보고 먼저 선택하래서 했는데 하나를 선택했어요. 둘이었어요. 스냅 매치 때 포지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게 됩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지금 라이언 보웬 선수가 한국의 주민경 선수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슬립이 날때 살짝 웃었는데 탑롤이 그렇게까지 강하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키가 187인가 그래요. 저보다 10cm가 더 큽니다. 팔은 네, 저보다 훨씬 길어서 저도 최대한 좀 높이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립도 똥망 그립이 되고요. 네, 충분히 할 만하겠다. 그래서 웃었는데 이 친구 비장의 무기인 프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탑롤로 오픈을 시켜놓고 프레스가 들어오는 각이 상당히 깊고 연계가 아주 부드러워요. 매끄러워요. 네. 사전에 영상을 좀 봤을 때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끄러워서 저는 또 계속 생각합니다. 지금 5판 경기인데 3판을 먼저 이기면 승부가 끝나거든요. 저도 최대한 엘보를 앞으로 빼서 높게 잡으려고 했는데 팔 길이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 이 친구가 유튜브 구독자가 거의 12만 되는 것 같고요. 자기 유튜브에다가 백성열과 할때 자기는 디펜시브 훅, 방어 훅을 사용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나는 탑롤과 프레스를 쓰겠다 해서 저를 좀 당황시켰죠. 거짓말했어.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전날 보헨을 조금 약 올린 게 있었는데 예, 그게 조회수를 타면서 터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보헨이 좀 이를 간게 아닐까. 자,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보헨 선수가 한판 가져갔고요. 마찬가지로 보헨 선수 탑롤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언제 프레스가 들어올지 몰라요. 바깥 확실히 걸어 잠그고 측면으로 밀어서 프레스 각을 좀안 주려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이고요. 자, 보헨 선수 돌죠. 돌아서 제가 땡깁니다. 땡겨서 프레스 못 들어오게 한번 막았고요. 자, 지금 라이언 보헨 선수가 엘볼이 나갔죠. 자, 아까랑 다르게 프레스가 왜못 들어왔냐면 제가 각을 좀 당겨서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저도 최대한 탑을 올려잡고 예, 시작을 합니다. 저는 포지션을 잡고 막아보는데 지금 라이언 보헨 선수가 엘보가 투 파울이에요. 원래 공식 룰에서는 이제 투 파울이면 1패가 되는데 지금 이 너클서업에서는 엘보 파울이 3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유효한 파울이 아니면 경기는 그냥 진행이 됩니다. 룰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한쪽이 원하면은 레퍼리스 그립을 바로 갈수 있어요. 심판이 저렇게 세팅해 주는 거죠. 저 주심이 독일 선수인데 예전에 또 만났던 독일 선수 좀 고전을 했었죠. 그 선수가 독일 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세긴 셌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지금 라이언 보헨 선수는 탑롤러는 저한테 답이 없어요. 예. 그 상태에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계속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이첫 판에서 제 팔꿈치에서 우지직 소리가 났어요. 아마 좀 어느 부분에서 파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들어오는데 아, 이 연계 보세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정확하게 제 팔이 벗겨지는 각도로 누르고 있어요. 회전을 이용해서 누르고 있죠. 프레스의 정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엄지를 제 쪽으로 더 당겨줘서 팔각을 좁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지금 팔에 펌핑을 풀어주고 있고 에리골프 선수가 드래그를 써서 끌어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갈등하게 됩니다. 이제 한판 남았고 한 번의 판단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했어요. 보헨 선수가 이 뽑는 힘이 70kg가 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뭘 보완해야 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에리골프가 세컨으로 있는데 한번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팔 각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받는 방향에 힘을 써서 지금 팔 접는 부분에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자, 보헨 선수의 저 각이 지금 한국의 주민경 선수의 각과
비슷해요. 예, 셋업이. 자, 저 상태에서 이제 바로 가는 건데, 제가 저거를 알면서도 높이 잡으려고 했는데, 진짜 이 타고난 뼈 길이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높으니까 그립도 잘안 잡히더라고요. 자, 한번 땡겨보자! 갑니다. 땡겼는데, 야, 각이 더 벌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 붙여서 말고 있는데 지금 포지션이 상당히 밑으로 깔렸죠. 자, 보엔 선수 들어오서 제가 포지션을 뒤로 당기면서 막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너무 밑으로 깔렸죠. 그립도 풀린 상태고 손목을 잡고 있죠.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엔이 프레스로 세 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패배를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속이 아프진 않았어요. 해외에서도 댓글로도 많은 응원을 보게 됐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해주고, 더 재밌는 경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Man, side pressure really surprised me. I knew it was going to be good, but it wasn't a muscular fatigue thing. It was literally pain tolerance to pin the man. It was like, can my elbow stand up to this? I'm thankful it did, but man, I'm impressed by Baek Sung-yeol. Oh, Baek Sung-yeol, absolutely incredible. 제 경기와 보행 경기의 유튜브 조회수가 다른 유명 선수들보다 더 많이 조회수가 나오면서 다시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번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